정책평가연구원의 정우현입니다. 저희 연구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환경부 산하는 아니지만 이제 환경부하고 주로 많이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정책 연구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주로 대응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싱크탱크라고 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정책, 전통적인 이제 환경정책 영역에서부터 이제 외연이 요새 많이 넓어져 가잖아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뭐 녹색 성장, 녹색 경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발표는 저희가 이제 녹색 경제 협동 연구라는 그 연구 사업을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환경이나 이제 녹색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좀 더 한 꼭지로 연구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색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를 이제 저희하고 노동연구원하고 인하대하고 같이 이제 협동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내용이 오늘 좀 포럼에 맞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되게 처음에 이제 왜 이런 연구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뭐 환경 분야 내지 녹색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기대하는 막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이제 그거에 뭐 비해서 이제 국내 사회적 기업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지 대략 얘기를 하고 이제 연구에서 그 저희가 사회적 기업 그 녹색 분야하고 이제 비녹색 기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환경 정책 내지 이제 녹색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이제 주체라고 하면 이제 공공부문,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 혹은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들, 뭐 시민사회, 시민단체 이런 주체들을 꼽는데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같으면 이제 정부는 이제 발 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이렇게 좀 혁신의 속도는 느리다 그럴까 이런 경직성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기업은 이윤을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기에는 사익하고 공익이 이제 그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는 사익을 먼저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랄까 이런 한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우선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다지 힘을 갖지 못하는 이런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욱더 좀 힘을 갖지 못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 안정된 수입원이 아니라 이제 후원 같은 데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한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갭들이 이제 빈틈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사회적 경제, 이제 사회적 기업 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리하고 비영리의 뭐 하이브리드 정도 되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 이제 그런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제 그 창조적인 어떤 그런 잠재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영리 기업 을 위주로 얘기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안 될 것 같은 아이템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추구를 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도 동시에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 면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사장되었을 그런 아이템들이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는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현행 이제 사회적 기업 제도를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현재 사회적 기업 제도의 중심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고 할지, 그,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무게가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이런 녹색 가치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해 주는 거를 이 현재 제도의 틀에서는 좀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 현재 사회적 기업 중에 환경 분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제 재활용하고 청소 위생 이런 분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그 분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녹색 사회적 기업, 그 녹색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뭐 이제 환경, 뭐 좁은 의미의 환경보다 조금 넓게 봐서 이제 뭐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걸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녹색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색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저희가 사회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녹색 가치, 뭐 환경 보전, 뭐 오염 저감, 뭐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뭐 기후변화 적응, 뭐 자원순환 이런 종류의 녹색 가치를 그 사회적 목적으로서 추구해주는 그런,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잠재력이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게 이제 현재 사회적 기업 제도에서 좀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럼 녹색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환경복지 측면에서 또 의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환경 분야에서 이제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녹색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도 이제 좀 많이 본다라면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고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사회적 기업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아까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법적에서 요구하는 요건 대한 일곱 가지가 있고, 요것들을 갖추어서 인증을 신청하면 뭐 심사를 해서 인증을 주고, 인증을 받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런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요건 중에서 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고요. 거기서 사회적 목적이라 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두 번째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 번째 지역사회 공헌하거나, 네 번째 요거 1, 2, 3의 혼합이거나 조합이거나, 다섯째 뭐 1, 2,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어놓긴 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인증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분류를 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인증 요건 중에서 녹색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건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인증 요건은 이제 우리가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녹색 사회적 기업의 어떤 기대라고 한다면은 이 현재 틀 안에서는 그거는 담아지지 않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자면 이제 여기 안 들어가더라도 뭐 심의를 거쳐 인정, 여기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많이 오픈되어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이제 다른 인증 요건 정리해 본 거라 이제 뭐 발표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받고 나면 이제 지원을 뭐 다각적으로 받습니다. 재정 지원, 인건비나 이제 사회보험료, 뭐 사업 개발비, 시설비 이런 지원들이 있고요. 인건비 지원이 아무래도 액수로는 좀 많이 크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으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 어떤 경영 관련 여러 가지 회계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뭐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이 있고, 홍보 지원, 박람회, 뭐 사회적 기업 박람회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열고 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간접 지원으로 이제 팔로우 개척이 이제 뒤에서도 좀 계속 나올 텐데,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되게 좀 절실한 문제여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해라 라고 이제 강제까지는 아니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요게 약간 판로 개척을 위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육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인증 제도가 이제 그 크게 있고, 이제 그 외에 부처형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가 여기 약간 종속된 제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각 부처나 이제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거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는 그 고용노동부 인증제도에 종속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증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뭐 약간의 교육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인증 요건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에서 이미 그 녹색 가치가 거기에 담아지지 않으면 예비사회적 기업도 그 인증을 받을 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 제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담아줄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폐기물 발표에서 들으셨듯이 이제 환경부도 2012년부터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고용노동부 제도에 이제 종속된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뭐 독자적으로 환경부가 우리는 이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심사 기준 중에 이제 보면은 뭐 단순 일자리 제공형이 아니라 뭐 이런 뭐 사회적 제공이나 이런 걸 창의적일 경우에 가점을 준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성이나 이런 뭐 녹색 가치 추구에 대한 어떤 그 지향 같은 거를 뭐 엿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이제 그 일자리 제공형하고 청소 재활용 분야가 아주 많다라는 데이터인데 아까 그 폐기물 협회 보여주신 데이터하고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좀 더 최근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는 하고 계시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차적으로 나아져가는 추세가 좀 보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전담법이 있고 뭐 사회적 지능원이라고 하는 전담 기관이 있고 이런 뭐 아까 어떻게 말씀하신 정부 중심이라고 했나 이런 그 포맷은 우리나라가 좀 거의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사실 그뭐 전통적으로 많이 발달해 왔던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그 문화적 그 뭐 저기 제도적 바탕 아래서 자생적으로 그 만들어와졌던 거지 이제 법으로 만들고 육성하고 이런 개념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인증을 하고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가서 가는 경우가 좀 드물고 오히려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어떤 유사 개념이 그냥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회적 기업 제도가 뭔지라고 들여다볼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회적 기업 제도라고 디파인 하는 것도 사실 학자마다 약간 틀리고 사실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제도가 사회적 기업 유사 제도인 걸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흔히 뛰는 형태인 뭐 비영리 조직, 뭐 협동조합, 공동체 이익 기업 이런 형태에 대한 정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거나 뭐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벌이는 활동,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뭐 어떤 지원이 있거나 이런 뭐 그 포맷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적어도 연방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개념은 없고요. 이제 법이나 이런 건 없고 이제 대신 뭐 자생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들이 꽤 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북미 지역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는 이런 조직도 있고 이제 자기들 이제 그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죠.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영리하고 비영리 중간인데 이제 뿌리를 어디 두고 있냐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주로 비영리에서 하다가 이제 영리 활동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그 비영리 활동을 그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재원 창출 활동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좀 약간 주목할 만한 그런 동향이 있다라고 하면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적 기업의 유사 개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좀 입법 활동이 있어서 이거 이제 뿌리는 영리기업 쪽에 있는데 영리기업이면 이제 영리활동을 하니까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거에 제한을 받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베네핏 코퍼레이션 같은 건 미션에 아래 그 우리는 공익을 어느 정도 추구한다라는 걸 딱 까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주의 이익 추구에 그 구속되는 한계가 좀 덜해지는 그런 포맷의 기업을 아직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이제 27개 주에서 입법 완료했다고 하니까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비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기업들의 뭐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책임적 투명성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인증을 비랩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인증을 실시를 합니다. 이제 요거 이게 이런 인증하고 이제 그 이런 코퍼레이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고용 창출에 너무 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외국도 어차피 그래, 원래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존재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둔, 노동통합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법적 개념보다는 공동체 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하고, 세제 혜택 같은 게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연대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협회 영리기업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공동체 이익 협동조합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게 좀 개념이 좀 추가된 상황이죠.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 직업훈련 제공에 주로 초점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걸 A형, B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자리 제공은 B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B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아예 이제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A형으로 구분해가지고 따라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사회적 기업법이라는 게 이제 2006년에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그 비영리성이 강조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하고는 조금 또 정의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 녹색하고 비녹색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황이라든지 어떤 좀 나아가야 할 바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받은 그 작년 9월까지 해서 1,100몇 개쯤 되는데 그 중에 그 사회적 기업이 자기들이 이제 셀프 아이덴티파이 돼서 나는 무슨 분야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그 어떤 특정한 기준이라기보다 자기가 무슨 분야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일정하지가, 그 기준이 좀 일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좀 재분류를 했고요. 그걸 좀 녹색을 약간 넓게 봐서 총 300몇 개 되는 녹색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정의를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인증 유형별 현황이 아까 그 사회적 목적을 뭘 추구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인증 유형을 나누는데 일자리 제공형이 이제 사회적 기업 전체로 봐서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치우쳐 있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기업 제공은 5% 1%밖에 안 되고 이제 혼합이나 이런 건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 그 비율이 그 녹색으로 와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에서도 여전히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굉장히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아까 기타형이 이제 여기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12% 정도면 전체로 봐서도 12% 정도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이 이 기타형으로 더 많이 받는다라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 이제, 설립연도를 봤던 거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 비영리 중간인데, 뿌리를 어디 두고 있을까, 그런 걸 좀 궁금했었거든요. 영리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왔을까, 저기, 비영리에서 시작해서 왔을까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제도 생긴 이후에, 설립된 게 대부분이고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 아예 설립할 때부터 그거를 좀 목적에 두고 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설립해서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한 3년 이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하자마자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다다 해서 인증 받는 게 대부분이고요. 녹색에서 사업 분야 분포를 보면 이제 재활용하고 청소가 거의 합치면은 반 이상 넘어갈 정도로 이제 좀 심하게. 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색 중에서 이걸 다시 나눠보면 이제 그 일자리 제공형이 청소위생관리 쪽에서는 90% 넘을 정도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하는 부분이죠. 이제 주거환경개선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소득층 주택에 이제 그 단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제 그 개선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에 그것도 이제 좀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 창출 그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그걸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한 60% 이상이 거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형 제도가 좀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인지 지역형 비중이 좀 더 많고 기업 규모로 보면은 30인 이하 영세한 그 기업들이
뭐 80% 넘을 정도로 대부분이어서 이제 좀 지원 같은 것도 뭐 현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긴 하죠. 이런 영세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은 전문 인력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특히 경영 쪽으로 이제 뭐 세무 회계 이런 것 전문적으로 공부해가면서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성장 단계를 이제 스스로 어디쯤 속하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제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7, 8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이런 뭐 그런 단계보다는 성장이나 정착 단계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제도가 현재로서는 이제 초반에 육성하는 것 중심으로 사실 돼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돼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 뒷단의 기업들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좀 그 초점이 약간 옮겨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 그 인증 유형은 이제 법에서 나눈 분류고 이제 거기에 잡히지 않는 분야까지도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좀 다시 해봤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중에서 특히 녹색 가치를 추구하는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있느냐 그리고 그 인증 유형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물어보지만 대상 구분 없이 누구한테나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냐 좀 물어봤을 때 전체 응답 기업 한 130 중에서 뭐 대상 구분 없이 녹색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게 40, 50 뭐 이렇게 되고 녹색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한 60 뭐 반 가난 되게 있을 정도로 이제 적지 않은 숫자가 있는데 이제 그게 현재 제도에서는 좀 안 잡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예, 분야별로 더 상세하게 나눠본 거고요. 그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도움이 되더냐라고 물었을 때 뭐 한 4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뭐 나쁘진 않죠. 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반면에 아까 창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뭐 창의성이 얼마나 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창의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녹색에 비해서 녹색 사회적 기업이 뭐 그 통계적 유효 정도로 좀 창의성이 떨어지고 노력 정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걸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제일 낮은 데가 이제 청소위생관리 여기는 창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드라이브 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고 자생력을 갖춰서 이제 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얼마나 갖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스스로 대답하기에 이제 3점대 초반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도 좀 어떻게 이들을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하고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스스로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재정적 기반 측면에서 특히 좀 많이 약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녹색에 비해서 녹색이 낮았던 게 제품 서비스 품질이 낮다, 스스로 뭐 가격 경쟁률이 낮다, 이거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인증 전에 영리에서 왔을까, 이제 비영리, 에서 왔을까라고 궁금했는데 동시에 추구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비중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다.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 초반 한 3년 정도가 되게 큰데 이제 그거 끊기고 나면은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으나 일단 뭐 설문 결과로는 이제 80% 이상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바꿨냐라고 물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인증 제도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 고용을 더 늘렸다라는 거, 뭐 기존 사회 서비스 제공 기존에 하던 거를 취약계층 대상 비중을 늘렸다, 뭐 아니면은 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 아니면 조직 형태를 갖췄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를 했냐라고 했을 때 재정 지원하고 판로 개척 부분이 이제 좀 크게 기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재정 지원은 얼마나 받았냐라는 부분이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얼마나 지원을 받은 기업 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더냐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과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는 좀 적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개선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것도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으니까 뭐 소비자한테 인지도나 이런 게 뭐 거래업체 인지도나 이런 게 팍팍 올라가더냐, 이렇게 체감이 되시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3점대 초반 정도면은 뭐 그닥 뭐 소소앤소 정도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도움 정도는 뭐 한 3점대 후반 정도, 문화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잘 돼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뭐 마케팅 홍보 경영 지원이 좀 필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속 나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사업비 지원 기술 개발 이런 거는 워낙 이제 액수도 크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애로 사항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전문 인력 부족하다, 재정이 어렵다, 인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꽤 있었고, 인식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너무 이제 착한 기업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런 말씀도 좀 하셨었고요. 그리고 예,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하여튼 계속 나옵니다. 정책 개선 사항에서도 이제 뭐 인건비 사업비 지원 확대, 뭐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또 나왔죠. 이거 상당히 높습니다.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현행 제도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바, 저희 뭐 이제 환경이나 이제 녹색 관점에서 주목하는 바는 이제 고용 측면으로 너무 현재 제도가 치우쳐서 녹색성은 왜 사회적 목적이 아니지? 왜 사회적 그런 거 추구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일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재 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게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처형사 예외적도 이제 그 고용노동부 거기 종속된 제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날개를 펼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원제도는 그 뭐 초기 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좀 국한되고 초기 육성하는 데 좀 많이 방점이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성장 정착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게 뭐 재정 지원을 계속한다 그런 관점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뭐 점검을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내지는 그럼 생각해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면 이제 지금은 이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 뭘 지원할까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책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그런 뭐 정책 파트너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같이 발전시키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증 요건을 개선을 한다면 이제 녹색형이라는 거를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하면 이거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죠. 외에는 예, 앞에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녹색성을 바탕으로 이제 뭐 인증 제도를 한다 그러면 녹색성을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 뭐 녹색성의 어떤 성과나 그런 거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B랩에서 녹색성을 판단하는 걸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참고를 하든지 그런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런 종류의 향후 과제를 좀 제시를 하고 이걸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